어제를 잊고 새날을 맞이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현듯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벌써 2017년도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지? 시작할 땐 많은 날이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 가버리고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올해는 무척이나 격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위기인 줄 모르고 지냈지만 세계 열방들은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대한민국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도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겁을 먹을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속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쉬웠던 2017년도를 떠나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새날을 맞이해야 될 엄중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이제 2017년도를 아쉬움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정리하고 새날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맞이하려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새날 맞이하려면 어제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냥 두 자루에 툭툭 토막 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애써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려면 혹시 2017년도 아니면 그 이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다 털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를 다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팠던 기억들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비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끊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아픈 기억들을 붙들고 매일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것은 곧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존재하여 세상이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두웠던 어제를 기억하면 내일도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다가왔던 슬픔 또한 어제의 기억으로 다 털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간 2017년도가 이렇게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2018년도는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도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상기가 깊이 잠기다가 내가 신혼을 위반했어요. 목사님 맨날 하면서 뭐 그렇게도 말지만. 아니, 근데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 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빵빵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빵빵 보니 신호들 보니까 빨간불 보죠. 아마도 그분이 나를 엄청 욕했을 거예요. 미친 뭐. 근데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면 2008년도는 어떤 얼굴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는 그게 다뭐또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맞아와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 채움의 은혜, 열림의 은혜가 올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는 제가 많은 것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계속 저질러 왔잖아요.
2017년도는 다지는 해였어요.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2017년도 50일의 기적을 세 번 했어요. 세 번 해서 50일의 기적을 세 번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에 대하여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린 계속 그러니까 150일을 매일 밤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나와서 몇백 명의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8기에는 제가 모르는 세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확실히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무엇이 나를 파괴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무엇이 우리를 내리막을 걷게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뜻없이 떠오르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 없음,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삶, 미움과 증오, 폐쇄적인 생각들이 그냥 내게서 떠올라 비록 그냥 내가 그였기에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고달파하며 살았지만 8기를 통하여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나를 파괴하기 위하여 주는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은 쌀 수 있으나 둥지는 터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이 스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악한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고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래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고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비록 과거에 악한 사람 만나 남겨놓은 마음의 상처나 돈 뗀 마음의 억울함과 이런 것도 다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뭘 억울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지 못한 기억들은 다 털어버리자. 아멘. 그리고 밤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도 오르면 내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즉시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싹 떠나갑니다. 아침에 숙면을 취해서 피부 좋게 포덕포덕포덕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는 안 그렇지만 저녁에 편안히 잠 주무셨잖아. 요즘 침대도 비싸더구만. 부시부시난 침대에 부서 잘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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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이러지 마라.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죽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하면 고달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신이에요. 여러분이 짜증내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99%는 돈 걱정이에요. 너무 전공을 찔렀나? 돈이 있으면 떨어질까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송도 가난교회를 딱 개척하면서 각오하는 것도 하나가 딱 있어요. 돈 걱정 안 한다. 돈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돈 걱정 안 한다. 진짜 돈 걱정 안 했어요. 돈 걱정 안 하니까 돈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 걱정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을 믿는다면 돈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기억하세요.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걱정하지 아니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 시작.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 설교에 너무 은혜 받대. 무슨 설교인데? 그랬더니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래.
여러분 진짜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키워가지고 밤잠 못 자고 그랬잖아. 들어보면 콩알만 해, 콩알만 해. 그걸 가지고 산더미처럼 상상해가지고 막 심장 벌덩벌 뛰고 눈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 그걸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쫙 펴면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태양이 희망으로 보여야지. 내일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근심하면서 가극 아픈 기억으로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큰 사업 일으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외국 가면 다 사람들 싱글싱글 웃고 낯선 사람 지나가도 인사하면서 스마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 시끄 웃고 가면 희롱한다고 생각해. 우리 처갓집 할머니 분이 계신데 자기 딸이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미국 지나는데 딸이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지나가니까 미국 사람들 지나가면 절대 그냥 지나 웃으면서 하이, 헬로우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자기 딸 희롱하는 적은 미친놈 이러고 지나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옆에 사람들 보고 또 탁 그 너무 사람이 거넘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안 해봐가지고 이 웃음 근육을 안 써봐가지고 이게 징그리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사느냐? 내가 그걸 만들어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의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과 보아스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촉하게 해주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가문 없고 신분 천하고 배움 없고 거기에 또한 중고품이야. 죄송합니다. 한번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그하시는 나도 구하고 어머님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음 외에 갈라놓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곳 없으니까 나무 지마 밑에서 잠을 자고 그 땅에서는 따뜻하니까 가능하겠죠. 이삭죽기 해가지고 손방아 찍어서 그날 연명하는데 자기처럼 천하고 천한 여인인데도 그 땅의 비농의 아들 보아스가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딱 종들 보내놓고 너희들 저 여인이 오거든 절대 희롱하지 말아라.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라. 저 여인이 이삭죽기 하러 오면 일부러 곡식단을 가져가다가 여인이 빨리 죽도록 곡식단을 일부러 떨어뜨려놔라. 저 여인이 목이 말라면 너희들이 먹는 물을 마시게 하고 저 여인이 배고파면 너희들이 음식을 주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딱 논에 나가면 그냥 볕단이 있는 거야.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삭을 주고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적히 이삭을 주게 했다고 그 삶을 사는 거야. 은혜의 삶.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것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그 땅의 가장 분홍의 아들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어. 주님이 여러분한테 반해버렸어. 안 믿어지네. 그 이상 상상을 못하잖아.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한테 반해버렸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쁜 여자들 많은데 그 여인한테 사랑에 빠지니까 그 여인을 품에 안게 되고 시어머니 그런다. 보아스가 이리 오거라 하면 모르는 척하고 가서 기대라.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라. 세상에 이삭 죽게 했던 여인이 보아스가 결혼하니까 손방아 찍지 않아도 돼. 큰 집이 자기 집이 되고 큰 대결 같은 방이 자기 방이 되고 종의 눈치를 보며 이삭 죽기를 했던 여인이 종들이 마님이라고 부르고 종들이 차려놓은 밥을 먹고 할렐루야 종들이 방 청소 다 해주고 어디 간다면 다 길 나서게 하고 이게 꿈같은 삶입니다. 이것이 왜 성경 이걸 기록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난해? 예수님이 천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집 지어주시고 그분이 사업장 세워주시고 그분이 잘 꽃 만들어주시고 천한 신물에 빠져 살던 우리가 존경받고 할렐루야 신앙도 타조도 너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은혜 안에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제가 많이 안 저질렀어요. 저지른 것도 없어요. 국제학교 하나 사가지고 지금 건물 짓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에 무슨 일을 할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2018년도부터 큰 은혜가 확실히 줄 거라는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젊은이는 꿈을 꾸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맞는데 그러면 안 돼.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꾸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슬픔도 고통도 있어야 돼요. 마귀는 과거의 기억 속에 숨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기억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크게 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 그 실패의 선잔이 너무 고통스럽게 그 기억이 크게 해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조심하며 살아야지 이러다가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했었을지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주를 알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픔을 준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그 기억이 자꾸 암처럼 커져서 우리 심장을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세포를 채워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을 외면하게 되고 갇혀서 웅둔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요즘 나홀로 쪽이 그렇게 많다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인 떠났다고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애인 떠나면 잘 갔습니까? 그래 그 물을 묻고 새 사람 만나면 되잖아. 아멘 합시다. 뭘 자살을 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어제의 기득권을 믿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절대로 어제의 기득권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 것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어제의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기를 원하고 어제의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기를 원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투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뒤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옆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지평선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새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새 사람 만나게 만들고, 아멘, 새 일하게 하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날에 일용할 그날 daily 하는 그날의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제 거 먹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래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벌은 그 붙들고 육식까지 벌고 치즈 아닌 거죠. 나는 찢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60부터는 막 불안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지 마. 70대도 축복이 옵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70대도 축복이, 80대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축복의 정상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은퇴하신 분들, 아,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좋습니다. 실컷 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쉬지 않고 온다. 믿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온다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실패의 기억이나 아픈 기억들을 그냥 다 털어내세요. 그 기억을 붙들고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웃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돌아야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돌지 말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님 사람만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모르네. 따라 합시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뀐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은 정말 죄악이에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못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자. 19절, 18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과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상처 입은 영혼들 분노와 미움과 절망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명령하는 거야.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뭐냐? 어제 일을 잊어버리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왜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고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땅들은 사막까지 탁탁 굳어져 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땅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 어떻게 살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사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막을 정복하고 내가 이 광야를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아님을 은퇴해서 알았단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너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나 여호와가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업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내 안에서 즐기라는 거야. 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즐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빵을 먹고 사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신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모르고 신방을 하니까 신방 안 가는 게 훨씬 나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라고 신방 가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시험 안 들어.
희한하대.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신방 잘 안 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주님하고 놀았어. 주님하고 노니까 은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설교만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 시험 된다는 것은 마리아한테 진 거라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강단에서 말씀 전해드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잖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냐? 이제 성령님이 목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리고 자기들이 깨달아서 와.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오더라니까. 목사가 설명할 거 없어요. 가장 위대한 게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야.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버리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첫마디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낫더라. 딱 정신 차리더라고. 정신 차리더라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막의 강이 흐르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날씨가 좋다는 거거든요. 1년 내내 따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졸졸졸 흐르면 완전한 오아시스야. 막 숲이 우지고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이 뛰놀고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강이 있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잖아. 네 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그 답답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며 너 빗장을 꺾고 새 빗장을 꺾고 논문을 부셔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아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니나 교회 가라 이러면 안 돼. 그 뭐냐 여러분이 사는 꼴이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라 이래야 돼. 아멘. 이게 뭐냐 시랑이와 타조도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낸다. 이 말은 시랑이와 타조는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여러분보다 훨씬 높고 잘 사는 사람들 의미에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존경하게 될 거라 이 말이야. 왜냐 세상에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이 터지는 걸 보았다 이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수렁이가 터지는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야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그 교회 데리고 가라. 모르네.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다 끌려오잖아. 이렇게 막 끌려오잖아.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다. 다 그런 것 때문에 부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야말로 아니 나 못해요 하는 못해 신앙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게 그런데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달라.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축복만 믿습니다. 그게 광야의 길이 생긴다니까. 사마의 강이 생긴다니까. 아이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 그런 따위 소리 하지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최고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최우심의 은혜가 온다는 걸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으니까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정성을 모아 이래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위하여 노동하고 중성하다고 배고프고 힘들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라고 그랬어. 찬송하게 합니다 말은 뭐냐면 rejoice in the Lord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노래하지.
행복은 그냥 하느냐? 아, 거지 깡통 들면서 나 참 행복하면 그게 또라이야. 행복은 풍요 속에 오는 거예요. 무족함이 없는 풍요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무수하지 마세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기도도 편안하게 하세요. 기도도 너무 무릎 안 꿇어도 돼. 다리 뻗어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아멘. 엎드려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되고 목욕탕. 나는 목욕탕 가면 기도 제일 많이 해. 스팀은 다 이리 가서 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행복. 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건 과거는 과거입니다. 따라서 옛적 것을 잊어버리자. 아멘. 하나님은 새날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날. 우리가 8기 50일의 기적은 우리가 올해 50일의 기적을 3번 동안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이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 주실 것이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는 춤추며 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가 너무 슬플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도 여러분 그런 기억들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소원 들어주시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데 이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가슴이 쫙 거예요. 더 더러운 느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툭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털어주신다.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좋은 날 주실 거예요. 보시라니까.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실 거예요.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내일 안 주시니까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과거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믿음은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 새로운 일들이 광야의 길이 딱 뚫히고 사막의 강이 터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그게 너무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삶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망이 역사이니까 다 틀어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2018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믿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축복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